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현대청운 고등학교 책입니다. 바로 절. 네, 안녕하십니까. 2시 네이트 심하윤 권도영입니다. 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특집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그럼 1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한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학교로 발령받은 새내기 사회교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사회만큼 학생들에게 시사에 대해 알려주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제 맘대로 잘안 되네요. 오늘은 시험도 끝났으니 조금 색다르게 시사와 관련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사 교육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시사 교육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학교가 바로 시사 교육을 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시사 교육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식적인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사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훌륭한 예비 시민으로 성장할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건 시사 교육보다 수능에 필요한 수업들이에요. 대학 가는 것도 어려운데 시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건 너무 큰 바람 아닌가요? 아, 선생님, 저희 그런 거 몰라도 대학 잘 가요. 네,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아이들이 말도 모두 이해가 가네요. 예비 시민으로서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교육 과정 내에서는 아이들이 시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만일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현대청운고등학교의 사회 참여 동아리 책은 꾸준한 캠페인, 청소년 뉴스 제작, 청소년 모의 국회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도 마음이 맞는 학생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몇년전 있었던 수입산 쇠고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공부나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다빈 학생이 보낸 사연인데요. 사연 한번 보고 올까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이 이런 집회에 참여한 겁니까? 누가 시킨 거죠? 정다빈 학생, 기자들이 찾아오거든 수업 시간 중에 끌려나간 게 아니라고 말해. 안 그러면 교칙에 의해 처벌을 두 배로 받을 줄 알아. 3학년이 공부나 하지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태도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네, 앞의 사연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회 참여를 하려는 학생들도 있군요. 정답인 학생이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다빈 학생에게 힘이 될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청운고등학교 책에서는 우리 학교부터 변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생의 사회 참여 활동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교칙을 학생회의를 통해 수정,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시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타 학교의 교칙 또한 살펴봐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해요. 책과 같은 후배들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1부 라디오는 모두 끝이 나는데요. 2부는 1부와는 다르게 전문가를 모셔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부산 KBS 9시 뉴스를 맡고 계신 김평래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평래입니다. 이번 코너는 아나운서에게 묻는다. 청소년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언론, 필요한 변화는 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는 현재 언론이 개선해야 될 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언론들은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른들만을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 학생들은 부산 KBS에서 저와 그 청소년들이 접하기 힘든 현재의 뉴스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생활 시간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쉬운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며 또 적절한 길이로 제작된 뉴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책이 제시한 뉴스의 한계점은 없었나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까?
이게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개설을 원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천명 서명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형 방송국들에도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개설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책 학생들은 저에게 청우뉴스도 피드백도 부탁했어요. 청우뉴스요? 청우뉴스가 뭔가요? 청우뉴스는 시사와 학교 소식을 동시에 전달해주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위해 직접 만든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우뉴스 한번 짧게 보고 가실까요? TV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당이 압승을 거두며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 위원회가 그렇다면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재개에 대한 시장측의 판단에는 경제학적으로 이미 투입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원전 사고는 난 청구! 11월 1일 실시돼 10월 30일부터는 동복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말 알찬 구성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책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김평래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정책 전문가이신 김지수 의원님을 한번 모셔볼 건데요.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시사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김지수 의원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얼마 전 책 학생들이 의원님께 시사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고안하여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 전 현대처원고 사회참여 동아리 체크회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시사교육에 관한 조례 제안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희 조언들에 따라 사회와 국어 교사는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시사 관련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시사교육 조례까지 제안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체크 학생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 학생들이 제안한 그런 조례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있을 어려움들은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서 학교의 교직원 수를 이미 정해놓았고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사를 투입하여 양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교육을 2시간씩 더 진행해야 한다면 지금도 과하게 밀집되어 있는 수업이 더 밀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의 시사 교육을 위해서라면 꼭 해결해 나가야 하는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부도 모두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럼 이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 특집 보이는 라디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 데이트 심하윤 권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문제인식, 대안정책, 공공정책 그리고 실행계획 순서로 저희들이 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의 대선, 총선거 20대 투표율을 보고 줄어드는 청년층의 정치관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33.4%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도출해 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학교 내 시사교육의 부족입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시사교육을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입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참고해 본다면 신문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며 뉴스의 경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긴 시간 동안 방송되어 학생들이 보기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및 규정상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학생들이 사회 참여 활동 제한이었습니다. 입니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하는 시사토론 활동이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의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고 동아리의 경우 지속적인 활동 운영이 어려우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방송국의 공식 뉴스가 있습니다. 현재의 뉴스는 청소년이 보기에는 내용과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많은 분량과 시간을 차지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경우 시간대가 맞지 않아 뉴스를 보기 힘듭니다. 셋째, 각종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신문이나 뉴스가 있습니다. 한 예시로 강원도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활발한 운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 2017년 6월에 올라온 뉴스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보아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공직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시사교육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입니다. 첫째, 시사교육의 확립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시사 무관심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교사가 시사 교육을 할 공식적인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학생 주도형 시사 교육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둘째, 교칙과 법안의 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불건전한 사상과 행위라고 명시하는 등 학생의 사회 참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지능과 관련하여 시사 교육 조항을 추가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안을 통해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론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뉴스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또 시청하기에 적절한 분량인 시사 프로그램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참여와 공감 효과를 끌어오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선생님들과의 면담, 학생들과의 토론의 진행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 직접 시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시사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교내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이후 교육학과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적인 청소년 시사교육 조례를 교환했습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과의 협의를 통한 최종적인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언론의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방송 전문가이신 부산 KBS 김평래 아나운서와의 면담에서 김평래 아나운서께서는 현재 뉴스를 보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현실에 공감하시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에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천명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방송국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자주적인 변화를 위한 활동들입니다. 저희는 학교의 변화를 위해 선생님과의 면담, 학생 토론회를 진행하여 청원 뉴스 제작을 결정하고 청원 뉴스를 직접 제작하고 방송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울산광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고 이 정책들을 각종 국가기관에 제안하는 청소년 모의국회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교칙을 수정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제한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교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토요일을 진행 학급 회의에서 토요일을 진행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교칙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학생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토의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교칙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활동들입니다. NI 봉사교실과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진행 중인 시사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회참여 단체로 발전하는 책을 만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현대초원 고등학교 책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많이 예, 수고하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그 시사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고 그 교육을 했을 때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 시사 교육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형태가 돼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신지 있는지 네, 그 이주연 선생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금 시사 교육 에서 바뀌어야 할 가장 문제점은 학생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주도하는 그런 활동 아래서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소개해 주시면 그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아,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다양한 이런 토론 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의견까지도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사회 수업이나 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사회나 국어 수업 같은 경우 수능이나 내신 체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회와 국어 교사 같은 경우 1년에 2시간 정도의 시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1학년 같은 경우 사회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각자 모든별로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골에서 청소년들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사교육을 강화시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리고 젊은 층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왜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대답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시사교육으로 사회과하고 국어과에서 1년에 2시간 이상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시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적인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꼭 사회나 국어과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권도영 학생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옆에 있는 이름이 예, 송민기 학생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 저도 생각했듯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저는 생각보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알 수 있듯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청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들과 같이 시사에 대해서 토론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무슨 정당이 야당이고 여당인지도 잘 몰랐듯이 정말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대청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저 같이 학생들과 토론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시사에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게 된 원인이었고 또 시사 학생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한 이유에는 일단 어른들의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저도 뉴스를 보면 항상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고 어려운 전문적인 패널들이 등장해서 저희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을 막 얘기하면서 뭐 청문회에서 뭐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고 하나를 모르게 되니까 뒤에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도 잘 파악이 되지 않아 점점 무관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우선 제 생각이지만 4.19 혁명이나 일단 독재 정권 하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그 참된 가치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사회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제 목숨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굉장한 분들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덕택으로 지금 민주주의의 과실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권도영 학생의 말처럼 뉴스가 언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답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예? 아,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심사위원분들이 충분히 이 발표한 내용들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판넬을 들고.